저희 누님댁에 살고 있는 곡합니다. 이게 아주 15년 됐는데요. 나이도 많이 먹었죠. 근데 지금 현재 약간 아프답니다. 귀도 안 들린다고 하고요. 약간 치맥기도 있다고 하네요. 근데 아주 완전히 노할머니입니다. 노할머니. 새끼는 난 적이 없고요. 아주 잘 먹여가지고 두둑합니다. 아주. 저만 보면서 저 피해 다니는데요. 따라다니면서 한번 찍어볼까요? 이 녀석이 어떡하나 볼까요? 한번. 뒤뚱뒤뚱 다니면서. 야, 뚫리. 뚫리야. 시청자 여러분. 이 15년 동안 살고 있는 국화 모습입니다.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. 걸어 다니는 것도 조금 힘이 드는 것 같네요. 아주 얼굴은 아주 이쁘게 생겼는데, 지금 주인 따라서 쫄랑쫄랑 따라다니는데요.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녀석이 힘이 든가 봅니다. 노르무신이 따라다니니까 여기저기 지금 와서 앉아 있는데요. 참 이쁘게 생겼죠? 이 녀석이 좀 건강하게 오래 좀 살아줬으면 좋겠는데요. 보니까 배에 조금 혹도 하나 있는 것 같고요. 어찌됐든 간에 그동안에 저희 누님과 매형을 참 즐겁게 해줬던 녀석인데요. 둘레, 건강하게 살아라. 둘리야. 내가 지금 이리 불러도 들리지를 않으니까. 자기 그냥 개인적으로 행동을 하네요. 시청자 여러분, 여러분들 댁에 반려견은 어떤가요? 이렇게 오래 참 15년을 함께 산다는 거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닌데, 그죠? 여러분들 집에 반려견들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우리 뚫리. 또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. 더 건강해지기를 바라게 응원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. 그거 붙인 게안 보여야 되겠네. 이 녀석 이제 밖에 나와 있네요. 밖에 이리 운동 나왔나 본데요. 둘리 가봐라. 상당히 많이 둔하네요. 아, 또 살은 많이 쪘습니다. 진짜 노쇠해졌네요. 노쇠해져가지고. 자, 코카가, 그전에는 얘가 젊었을 때는 보니까 아주 막 날렵하고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아주, 해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둔하네요. 둘레, 아이고, 이 녀석, 이거 올라가나요? 올라가지나요? 가봐, 올라가 봐. 어디 가냐? 어디로 가려고? 어디 가려고, 어디? 이 녀석, 어디 가려고? 어디 가려고, 어디, 이거, 보자. 보자, 보자, 이거. 에이구, 옛날에 우리 선이하고 똑같네. 생긴 게. 에이구. 갈 거야? 보자. 띠뚱띠뚱. 들어가는 데를 안아봅니다. 띠뚱띠뚱. 아, 문이 열려있네요, 여기에. 아, 이렇게 해서 들어가네요. 끝까지 응원해 주시고요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